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딸이자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장녀이고 동시에 틱톡커인 이원주. 그녀에 대해 알아보자. 이원주는 2004년 뉴욕 맨해튼 84번가에서 태어났다. 딸 출산일에 아버지 이재용은 일이 바빠 미국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대단히 기뻐했다고 하며 이재용 회장의 자식 사랑은 이미 재계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딸 사랑이 남다르다고 한다. 오빠 이지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원정 출산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09년 부모님이 합의 이혼하게 되면서 어머니 임세령, 오빠 이지호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냈다고 한다. 중학교 입학 당시 친할머니인 홍나이, 엄마 임세령이 함께 사진에 찍혀 이재용과는 이혼했지만 아이들과 교류는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주는 키가 172cm로 부모님을 닮아서 키가 큰 편이다. 이원주는 국립발레단 산하주니어 발레스쿨에서 발레를 배웠는데 이재용이 발레 매니아라서 그랬다고 한다. 한 번은 딸 이원주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당시 참석한 이재용에게 기자가 LG 휴대폰에 마이크를 들이대자 갤럭시를 쓰시는 분이면 말씀드렸을 텐데 라고 하였고 기자에게 뜬금없이 갖고 싶은 갤럭시 기종을 물어봤다. 기자는 농담인 줄 알고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라고 답했는데 이재용은 엣지 골드 SK를 중얼거리면서 주차장까지 갔고 비서를 시켜 트렁크에서 진짜 해당 모델을 선물해주기도 했다. 한편 이원주는 발레를 몇 년 하다 2016년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원주 양이 재학했던 학교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조트 로즈메리 홀이며 미국의 1% 엘리트들이 다니는 미국 보딩스쿨이다. 이 학교는 1년 학비만 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천만 원에 다다르고 오빠인 이지호도 다녔던 학교이다. 또래 여자아이들과 비슷하게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며 발레단 친구들과 함께 잠실에서 열린 엑소 콘서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친구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업로드되어 큰 관심을 끌었었다. 신세계 정용진과 전처 고현정 사이의 자녀 정혜인도 아이돌 하이라이트 B2B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 있는 걸 보면 재벌과 자녀들의 취향도 일반인들처럼 보편적인 편임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원주는 친구 유튜브에 출연하여 학교에서 간식을 먹고 춤을 추는 등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원주 양이 입은 후드 집업은 챔피언이고 신발은 배자 제품으로 두 제품 다 10만 원 이하의 가격이며 생각보다 검소한 가격이다. 또한 최근 틱톡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원주의 절친은 브랜다리라는 인물이며 중국 바이두 회장 리에농의 딸로 알려져 있다. 바이두는 삼성과 적대적인 기업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딸들은 찐우정인 것 같다. 이원주가 추후 아버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재용의 재산은 9조 원으로 한국 부자 순위 4위며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분을 전부 상속받을 경우 한화 약 30조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원주가 받을 액수도 1조가 넘어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이원주는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고 한다.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녀 결혼식에 이재용 회장과 함께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사용한 휴대폰은 갤럭시 S20 클라우드 화이트이며 현재는 갤럭시 지플립4 사용 중으로 알려져 있다. 착용한 옷은 베르사체 드레스이며 2022년 봄여름 컬렉션으로 선보인 원피스이다. 가격은 294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 학교 졸업 파티 때 입은 검은색 롱 드레스 원피스는 레트로페테 제품으로 60만 원대이며 화려한 꽃무늬의 로잘린 미니 드레스도 40만 원대로 알려져 있다. 삼성가의 재산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검소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싶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삼성가, 그 중심에 있는 이재용 회장의 장녀인 이원주, 앞으로의 그녀의 성장이 기대된다.